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 어제 물 많이 주셨나요? 예, 지금 한창 물 주시기 바쁘시죠? 저도 어제 또몇 아이 물도 더 주고 또 아이들 보니까 하엽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위에서 볼 때는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밑쪽으로 쳐다보니까 하엽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엽도 떼주고 이 하느라고 어제는 저도 굉장히 바빴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을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 그래서 가을도 다가오고 베란다 이제 정리도 할겸 바닥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이쪽에 예. 정리대를 하나 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요렇게, 좀 앙증맞은, 마차 화분 정리대를, 검색해서 요렇게 또 어제 배송받아서, 예, 요렇게 꾸며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예요. 예, 저쪽에 3단 정리대보다 조금 작아요. 요렇게. 예. 놓는 자리는 요렇게 4단이에요. 여기 하나, 예, 저기 하나, 여기 요렇게 4단. 예. 그래서 요쪽에 한 군데는 호랑이 발톱 바이스로의 요 화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요렇게 한개 놔두고, 여기 위에는, 예, 화이트 그린이가 요즘 가격이 괜찮아서 얼마 전에 구입해서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놓고, 여기 아래 칸에는, 옥연을 요렇게 길게 놓았고, 요쪽에는 또 바닥에 있던 아이들, 요렇게 일단, 예, 요렇게 다, 일단은 요렇게 해놔 놓고, 가을에 보고 아이들 또 상태에 따라서 이쪽 저쪽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예, 요 마차 화분 정리대가 사이즈가 앙증맞고 그런데 요렇게 4단으로 되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화분 한개 놓아도 되고 아니면은 자잔한 화분 여기는 제가 좀 이제 정리대가 두 개가 사니까 이제 넉넉한 관계로 요렇게 일단 네개 놨는데 요렇게 뒤로 요렇게 바싹 당기면은 한 6개 정도 예요 공간이 괜찮아요. 요렇게 하면은 예예 예. 괜찮죠? 한 6개 6~7개 요 화분이 좀요 화이트 그린이 요 화분이 좀큰 화분이거든요. 예. 중간 사이즈는 한 6개, 7개 정도 놓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요 바닥 깔망도, 예, 잘 깔았죠.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깔망을 한개 정도 잘라서 올리니까 깔끔하네요. 예. 저쪽에 3단 정리대에는, 제가 3장을 썼거든요. 한장 깎고 요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훨씬 예쁘네요. 예. 바람도 숭숭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일단, 요 밑에 바닥에 요 3단. 예. 마차, 예, 받기까지. 예. 요 아이는 은근 가격도 괜찮고, 잘 고른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색상도 흰색도 있고, 그런데 저는 검정색으로 통일했어요. 예, 요렇게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베란다 정리도 할겸 바닥에 있는 아이들 요렇게 또다 이제 자리 다 찾아주고, 예, 그리고 온도계는 저쪽에 놓았어요. 예,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는 아무래도 명당 자리에 화분을 한개더 놔야 될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제 하엽 떼주고, 물도 몇개더준 아이 있고, 아, 그리고 방울복랑을 어제 물 줬어요. 예.
날씨가 아무래도 일주일 관찰해보니 지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줬는데, 어제 줬는데 물을 다 빨아당겼네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을 빨아당기는 거는 뿌리가 괜찮다는 거죠. 예, 요렇게 어제 방울 탈난 아이들 물을 줬답니다. 방울복랑이랑, 그리고 이쪽에 방울복랑이랑, 수연, 방울복랑, 베이비 핑거, 요렇게 물을 줬답니다. 예, 다 빨아당겼네요. 그리고 레몬베리가 요렇게 볼 때는 하엽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래쪽에 보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하엽이. 그래서 그거 떼주다 보니까 하엽에 똑깍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물을 굶겼다 보니까. 그래서 하엽 떼면서 예, 깍지 전부 다 이래 조금 닦아주고 예, 물을 또 줬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하엽 짓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웃님들 꼼꼼하게 잘 관찰하셔서 하엽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예, 조금씩 물더준 아이들이 있고 예. 그래서 어제는 물준 아이 한몇개더 주고 베란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마차 화분 정리대가 온 관계로 요 아이 뭐 조립하고 요 아이는 완성품으로 안 오고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립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괜찮죠? 사이즈도 적당하고 여기 입구다 보니까 너무 큰 사이즈를 하면은 갑갑할 것 같아서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적당한 사이즈가 왔더라고요. 예. 이렇게 화분 정리돼 온 것도 또 이웃님들한테 의외로 화분 정리돼, 다육이 정리돼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육이 키우다 보면은 정리대가 필요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름 되기 전에 화분 정리대를 검색할 때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여름 지나고 검색하니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예, 이렇게 3단 화분 정리대 하나, 예, 마차 화분 정리대 이렇게 두 개가 하니까 예, 베란다가 훨씬 깔끔해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줄 아이들 다 체크해서 물 주었고, 예, 정리도 되었고, 예, 이제 가을부터 예쁘게 달달 구우면 되겠죠. 마차 화분 정리대 와서 이렇게 꾸미는 것도 보여드리고, 예, 탈낳는 아이들, 예, 물 줍는 것도 이야기해드리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어보았답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